태훈이하고 좀 상충이 들었어요. 소하고 용하고 둘이 만나면 친하지 않아. 말 그대로 어디가 아픔이 오던가 살기가 해운년 넘어가기가 참 힘들다. 안녕하세요. 산신할매 당입니다. 네, 오늘은 또 용띠분들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용띠분들 나이대별로 알아보기 앞서서 전체적인 용띠의 올해 흐름과 기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띠는 해운년하고 좀 상충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소해잖아. 소해야 소하고 용하고 둘이 만나면 친하지 않아. 그래서 용띠를 가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디가 아픔이 오던가 아니면 벌레가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프다는 뜻도 돼. 아프다. 조용히 살라. 조용히 살아라. 그러면 용띠분들은 좀 조심히 살아야 되니까 나이대별로 좀 어떤 부분이 또 좋을 수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되는지 좀 일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22살이죠? 예. 22살은 뭐 좋아요. 22살의 용띠는 이제 그런 충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22살은 괜찮아. 총명하고 호골답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아. 배짱도 있고. 괜찮다. 22살 이분들은 아무래도 아직 어린 나이니까 뭐 삼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올해는 학교를 들어가도 돼. 합격운이 있는 거죠? 네. 합격운이 있어요. 올해는. 좋아요. 다 나쁘지는 않아. 다 충이 들고 뭐 아프고 병들지는 않고 22살은 괜찮아. 오케이. 다음 나이 말씀해 주세요. 다음 나이 34살인데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다. 비상하다? 네. 머리가 좋아. 그냥 충이 들었어도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잘 버텨서 이렇게 조직을 잘 이끌어요. 조직을. 그럼 이분들 중에는 아직 34살이면 어른 나이지만 자기가 사장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요. 용띠를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괜찮아요. 그럼 34살 분들 중에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올해 좀 어떻게 좀 괜찮아 보이시는지. 34살 중에? 네. 그냥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지 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재수가 아주 들지는 않았어, 해운년하고.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것은 이제 절 같은 데 가가지고도 좀 많이 빌고 그렇게 살다 보면 벌레가 나한테 붙어도 뛰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 건강하다 이거. 이제 많이 아플 수야, 용띠는. 충이니까. 46살. 머리는 좋아가지고 하나를 알면 열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 머리를 갖고 있어. 그렇지만 해운년은 참 어려운데 지나가기가. 그럴 때는 많이 빌고 살아야 돼. 비는 것만 알으면 그냥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럼 46세 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겠네요. 뭘 벌리거나 투자하거나 뭐 투자를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요령껏 조직을 거느리면 돼요. 46세 분들 중에 그러면은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가 이제는 이 회사에서 나와서 내 거 한번 차려보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올해는 하지 말아야지. 손해만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 괜찮아요. 다음 날 58. 58은 너무 이제 용감한 자기 자신감이 용감하고 뭐든지 배짱적이고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해. 조심해서 살아야 돼. 일단은 올 해운년엔 용띠는 대부분 저리 어디서 쳐다보이면 가서 절이라도 하고 진짜 가야 돼. 지나가다. 절이나 이런 거를 가기 좀 바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거를 좀 하기 귀찮아하시는 분들 솔직히 많잖아요.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선생님한테 대신 이렇게 좀 부탁하면 선생님이 용띠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용띠가 요게 용띠에 여기에 충이 달라붙는 거야. 달라붙으면 이 사람이
용띠는 이게 용띠라고 다른 걸 갖다 대신 갖다 놓는 거야. 그걸로 버려주는 거지. 이제. 그런 아, 식으로. 어쨌든 안 좋은 기운을 그거를 이게 좀 떨쳐내게끔 하는 거군요. 만약에 산신제 같은 걸 지낼 때 이 좀 재물을 올려주거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버려주는 거예요.